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찾아서 헤매겠죠. 근데 찾아 헤매는 스타일이군요. 근데 뭐 다 전에 또 남자친구도 있었던 적도 있고 네. 단지 결혼은 안 했을 뿐이지 뭐 남자친구랑 그런 시간도 보내봤고 후회 없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지 뭐 지금 그러면, 당장 없다고 나는 해볼 만큼 해봤어 이런 느낌으로 솔직히 후회는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 결혼은 너 그냥 선택인데 사랑은 많이 해봐라. 많은 사람 만나보고 연애를 많이 해라 배우로서 그럼요, 그런 얘기 예, 많이 하거든요. 좀 외로울 때는 아니, 외롭다기보단 좀 서럽다. 기분 찝찝할 땐 네. 있죠. 선배님 예전에 저 영화 같이 한 적 있었는데 네. 영화 선배님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아무래도 여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도 낳게 되고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선배님이 이렇게 돌이켜보니 그 시간 동안 선배님은 이렇게 너무 좋은 역할들 계속 꾸준히 연기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소주 한 잔 딱 드시는데 되게 쓸쓸해.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. 그러니까. 이 말에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김정란 씨가 저렇게 나는 외롭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 김정란 씨하고 같은 동네에 살 때 네. 제가 키우던 강아지랑 김정란 씨가 키우는 고양이가 같은 병원에 다녔어요. 근데 그 동물병원에 너? 갑자기 야! 네. 너? 갑자기 야! 너? 너무나 잘생겼네. 너무나 잘생겼네. 너무 잘생긴 의사 선생님한테 애 나올 뻔했네요. 세상에, 시커맸네요. 예. 거의 나 긁어버려요. 이야. 아이고. 그놈의 너 고양이는 왜 이렇게 아프지도 않냐고 얼마나 고양이를 네. 구박을 하던지. 대충 알겠네요. 구실을 만들려고. 예예 예, 대충 알겠네요. 예. 알아요. 아픈 건 동물이지만 예. 치료하는 건 사람이니까. 그렇죠. 예. 예. 대충 알겠네요. 예. 정말 잘생기셨어요. 그거는 일단 둘째고요. 제가 동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신동엽 씨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동물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. 예. 동물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첫째로 뽑아요. 그러다 보니 일단 남자를 볼 때 항상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. 그다음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셨어요. 갖췄었어요. 그래서 잠시 잠깐 그냥 갔어요 그냥. 아니 우리는 알겠다는데 다 말씀하셨어요. 아니 오늘 그냥 오늘 그냥 안 보셔갖고 그냥 네. 그냥. 네. 저희 매제가 수의사입니다. 아 맞아요. 저는 동물농장 아저씨라 수의사분들 많이 알아요. 근데 저는 딴 거 필요 없어요. 제가 제일 쓸쓸할 때는 내가 몸이 아플 때 열나가지고 막 진짜 서 있을 힘도 없는데 나 혼자 막 죽거리고 있을 때. 진짜 서럽지. 그때가 진짜 좀 필요하더라고요. 너무 슬프죠. 내가 못도 박을 수 있고 뭐 물건도 옮길 수 있고 다 웬만한 거 다 해요. 뭐 전선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데 단지 막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플 때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좀 누가 챙겨줬으면 하는 때가 있죠. 그럴 때가 커플이 좀 부럽고 그리고 괜찮아 싱글 라이프 정말 너무 행복해 뭐 이러면서 거울 볼 때 눈물 날 때 있지 않아요? 아니 안 나요. 그냥 괜히 이 세상의 괜히. 모든 싱글 여성분들한테 저는 희망을 주고 싶어요. 왜 눈물이 나요? 내가 내일 즐거운 일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물론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죠. 나 혼자서 내 삶을 즐기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럼요. 예. 그렇죠. 예. 집 근처 동물병원에 예. 또 멋진 분이 수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. 예. 불편한 진실. 예. 불편한 진실. 사실 그 허윤정 씨는 언제 이렇게 외로워요? 제가 볼 땐 지금 전반적으로 외로워 보이거든요. 전반적으로. 근데 의상이 언제 외로워요? 저는 노을만 봐도 외롭고. 아, 슬퍼. 바람에 너무 슬퍼. 낙엽이 떨어져도 외롭고.
아, 확실히 외로워. 외로워요. 그런데 그럴 때 그다음에 무슨 촬영.